안녕하세요. 저는 아틀란타에서 부동산법과 상법을 다루고 있는 클레어 림 임수민 변호사입니다.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영어가 다 필요하시면 영어 버전은 여기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클로징할 때 가장 많이 셀러한테 질문을 받는 세금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. 아시다시피 다 개인마다 시츄에이션이 틀리고요. 그리고 이제 본인 그 텍스 문제는 좀 센스티브한 인포메이션이니까 자세한 상담은 본인의 변호사나 본인의 CPA에게 하시길 권장드립니다. 지급할 때 적용되는 연방법 텍스는 IRS 코드 121과 IRS 코드 1031이 있는데요. IRS 코드 121은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사는 집을 팔 때 적용되는 IRS 코드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로징 날짜부터 5년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이 집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했고 primary residence로 살았고 그리고 조인 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up to half million, 싱글 파일러 같은 경우는 25만 불까지 capital gain tax를 exclude 할 수 있는 굉장히 powerful한 IRS 코드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사는 집 팔 때는 tax 안 내도 돼요. 그 말이 이 IRS 코드 121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. 두 번째 시츄에이션은 내가 뭐 쇼핑센터를 파시거나 아니면은 인베스트먼트 렌트홈을 파실 때 텍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그거는 간단하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. 만약에 손님이 옛날에 뭐 렌트집을 30만 불에 구입하셨는데 지금 70만 불에 파시면 그 손님은 이제 방법이 두 개가 있겠죠? 지금 파시고 그 돈을 가져가셔서 그 net profit에서 그 capital gain tax를 내시든지 아니면 나는 지금 그냥 이 돈이 당장은 필요 없고 더 invest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1031 exchange를 이용해서 그 tax를 defer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1031 exchange는 뭐냐면은요. 옛날 한국 속담에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capital gain tax를 매로 비교하자면 그 속담과는 반대의 일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매를 빨리 맞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defer 연기하는 게 1031이에요. 현재 미국 상속법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 step up base가 적용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잠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쇼핑플라자를 밀리언에 사셔가지고 나중에 자식할 때 물려주실 때 그 value가 5밀리언이 됐는데 자식들이 나중에 뭐 우리는 쇼핑센터 필요 없으니까 팔자 그래서 6밀리언에 팔아요. 그러면 그 capital gain tax를 계산할 때 6마이너스 1이 아니라 부모님이 사실 1이 아니라 상속을 받았을 때 그때 value인 5로 계산을 하면 그 차액인 밀리언에 대해서만 capital gain tax를 내시면 되니까 그거를 저희가 step up base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지금 1031을 잘 이용하시면 나중에 자식분한테 유산을 넘겨주실 때 굉장히 자식들이 텍스 세이빙 크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1031을 쓰고 계세요. 자 그러면 1031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. 맨 처음은 수합이라 그러는 건데요. 수합은 굉장히 간단하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오케이. 우리 프로퍼티 그냥 돈 익스체인지 안 하고 똑같이 값어치를 틀 테니까 우리 그냥 등기만 바꾸자. 그게 수합이에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아직 그 수합하시는 분들을 아직 본 적이 없는 게 뭐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내 땅은 남의 땅보다 값어치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똑같이 내 밸류에 대해서 어그리하는 사람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두 번째 1031은 regular exchange, 그러니까 많이 delay exchange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simultaneous exchange라고 부르시기도 하는데요. 그거는 굉장히 간단한 1031이에요. 그리고 많이 그걸 이용하시기도 하고요. A라는 property를 파시고 나서 closing 때 그 돈을 셀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1031 company 갖다 맡기고 일단 이 A라는 property를 사신 시점부터 45일 안에 내가 어떤 property를 살 건지 1031 컴퍼니에 그 리스트를 주신 후 A라는 프로퍼리를 판 180 이내에 B라는 프로퍼리를 사시면 돼요. 근데 이때 이 사시는 돈은 1031에서 돈이 나오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말만 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서 이제 커먼 미스테이크가 몇 개가 있거든요. 그거는 뭐냐면 날짜 계산을 굉장히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4580 day는 아시는데 그게 IRS 코드 잘 읽어보면
그 180일이 180일 아니면 when the tax is due라고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넘어서 A라는 property를 closing 하시면 우리가 원래 tax due가 4월 15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회계사님한테 꼭 이 tax due date을 extension을 해달라 그러셔야 돼요. 그러면 그 180 days가 안 되고 그 전에 4월 15일 날로 끝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날짜 계산인데요. 원래 저희가 1031 할 때는 굉장히 간단해요. A라는 property를 판 시점부터 45일 안에 내가 어떤 property를 살 건지 그 리스트를 1031 컴퍼니에다 주고요. A라는 property를 판 그 시점부터 180일을 계산하셔야지 identify 하고 그부터 180일 계산하시는 게 아니에요. 항상 original calculation date은 A라는 property를 파신 날짜가 기준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common mistake는 만약에 A라는 property를 남편 이름으로 파셨으면 B라는 property도 꼭 같은 사람 명의로 B라는 replacement property도 사셔야 돼요. 그러니까 IRS에서 이 tax를 defer 해줄 때는 누가 defer 하는지 그걸 tracking이 가능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A라는 property를 남편 이름으로 샀으면 와이프 이름으로 B라는 property를 사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남편 이름으로 그 property를 사셔야 되겠죠. 세 번째는 그 reverse exchange를 잘못 understand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. 일단 어떤 분들은 그 reverse exchange라는 그 말은 들어보셔서 어떻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냐면 오케이, reverse exchange, 오케이, 내가 지금 A라는 property를 팔아서 closing 때가 일단 내가 그 돈을 받고 B라는 property를 일단 사고 내가 그때 1031에 얘기하는 게 reverse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거는 reverse 1031이 아닙니다. 일단 1031 코드는 가장 중요한 게 클로징 때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가면 이제 1031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1031을 하고 싶으시면 본인의 부동산이나 본인의 변호사한테 꼭 미리 어레인지를 해달라고 그러셔서 클로징 때 그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에 자기 이름이 아닌 그 셀러 이름 플러스 1031 이름이 들어가셔야 돼요. 왜냐하면 1031은 내가 이 프로퍼티 받을 권리를 temporarily 1031 exchange company에다 assign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깜짝 잊어먹고 안 하셔서 클로징 다 끝나고 나서 나 1031 할래요. 그러면 그때는 1031을 못해요. 세 번째는 이제 가장 흔하지 않는 게 reverse 1031인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reverse 1031 하신 분들을 아직 본 적이 없어요. 첫 번째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. 그리고 생각해보면 reverse 1031은 웬만한 그 capital이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.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릴게요. 만약에 어떤 investor들이 지금 A라는 property를 closing 하려고 지금 under contract에 돼 있는데 이거를 팔아서 원래 B라는 아파트 컴플렉스를 살라 그래요. 그런데 A라는 클로징이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이거를 기다렸다가 B를 사면 이 B라는 물건을 놓치게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 일단 이 인베스터들이 자기 돈 캐시로 B라는 프로퍼티를 사되 이 프로퍼티 이름을 1031에다가 그 타이틀을 잠깐 파크 해놓고 나중에 A라는 프로퍼티를 살 때 그 1031 컴퍼니에서 그 타이틀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. 듣기만 해도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. 근데 거의 개인 인베스터들은 레귤러 익스체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리버스 익스체인지는 내가 미리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일단 미리 팔고 그 돈 내 주머니에 가져갔다가 나중에 리플레이스먼트 프로퍼티 사면 그때 1031에 얘기하는 게 그게 리버스야. 그게 아니라고만 생각하셔도 굉장히 유스풀 하실 거예요. 오늘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저희가 만날 때는 그 테넷이 네트비 안 냈을 때 그 이벡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